자, 이제 앞 시간에 뭐 봤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봤죠? 이제 두 번째로 볼건 뭐냐? 두 번째로 볼 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제 명칭 그대로 보면 뭐냐면, 이온화할 때, 이온화를 할때 있어서 뭐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지. 이온이 될때 애는 또 필요하대. 그러면 전자가 언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 때? 이온이 뭐야? 양은 그 음용이 있죠. 그 중에 뭐랑 관련이 있을까? 이온은 그러면. 그렇죠. 양이온이 되죠. 전자가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나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 필요로 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뭐야? 양이온 될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양이온 될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해야 될건 물질은 어떤 상태냐면 다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 기체 상태의 물질이야. 기체 상태 원자입니다. 걔가 이온화할 때, 양이온 될 때인데, 어떤 특정 원자가 있으면 M이라고 해봅시다. G. 이걸 때 얘가 이제 뭘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M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뭘 떼어오는? 전자를 떼어오는. 이렇게 떼어오는 요게 뭐가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요거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여기 있는 요 에너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온화될 때는 어디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해요? 어디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합니까? 제각전서요. 그렇지. 제각전자. 원자과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원자과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이온의 에너지. 원자과 전자. 얘는 뭐니까? 원자과 전자니까. 즉, 이 이온의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 첫 번째. 원자과 전자가 움직이려면 일단 연관성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전자를 붙잡고 있는.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야 되니까 이걸 탈출하려면 많은 에너지 필요하잖아. 뭐가 클때 에너지가 그럼 커져요? 먼저 이게 전하량. 그치. 핵전하량이 영향을 미치겠죠. 핵전하량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어떤 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가까이 있는 건 탈출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멀리 있는 건? 쉽겠죠. 쉽겠죠. 뭐랑 관련 있어요? 전자의 뭐? 그렇지. 껍질 수와 관련 있는 거죠. 또 뭐랑 관련 있느냐? 전자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탈출이 쉽겠어, 어렵겠어? 들어간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전자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거요. 더 적겠지. 전자 자체 에너지 적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럼 뭐도 있다. 전자의 뭐?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도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뭐랑 관련이 있느냐? 전자들끼리 뭐도 영향을 주냐면 반발력. 전자 사이에 뭐도?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네 가지 요건이 핵전하량, 전자 껍질의 개수, 전자 에너지 준위, 그리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이네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다? 이온화 에너지이더라라는 겁니다. 양이온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양이온 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일어나느냐?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를 어디서 봤었냐면, 어디서 봤었냐면,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을까? 요 인연에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뭐 할 때? 수소의 산스펙트럼 할 때 만나본 적 있어요. 수소 산스펙트럼. 자. 수소 원자가 가까이 껍질이 있었죠. 그치. 자,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있었고, 쫑쫑쫑쫑 가다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를 갔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디 있는 전자가? 주양가스가 1일 때,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까지 이동했죠? 무한대까지 갈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했었습니까? 에너지의 크기. N은? N은 어디서 어디로? N이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이래서 무한대. 이래서 무한대로 갈 때, 이때 에너지의 중위는 어떻게 구했어? 2, 1, 빼기. 2, 무한대. 무한대였죠? 2, 무한대. 그래서 얼마 나왔었습니까, 이때? 마이너스 K, 키로, 줄, 퍼, 몰이 나왔잖아요? 이때 K값이 1, 3, 1, 2였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에너지야? 마이너스로 하면 어떤 에너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부족한 에너지잖아.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구했던 게 뭐였냐면 1에서 무한대로 바닥 상태의 전자가 어디까지? 무한대 거리라는 얘기는 이게 뭐가 된 거야?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된 거잖아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했었어 우리? 1에서 무한대까지 간 거야. 1에서 무한대. 이거를 이온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쵸. 즉, 이온 에너지라는 건 뭐야? 바닥 상태의 기체. 원자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뭘로 다 정의해 볼 수 있느냐?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바로 요겁니다. 바닥 상태에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보자. 핵전화량의 영향이니까, 핵전화량이 커지면 탈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핵전화량이 커지면 탈출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 어렵겠어. 핵전화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온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요. 그쵸, 커지게 되겠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는? 적어요. 이온 에너지는 그만큼 작아지겠죠. 전자의 에너지 중위 자체가 크다면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될까?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그쵸, 작아지겠죠. 전자의 방향이 커진다면 이온 에너지는 작아져요. 그렇죠,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을 띠게 되냐면 핵전이 커진다는 얘기는 같은 주기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겠지. 그쵸? 전자껍질이 증가한다는 건 같은 족일 경우에 전자껍질이 증가 원자가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기표가 있으면 너무 짧게 그렸다. 주기표가 있으면 어디로 갈수록 열로 갈수록 대체로 이온 에너지는 증가할 테고, 그쵸? 커질 테고, 열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더라. 그럼 이건 무슨 절대적이냐? 그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도록 하자라는 거. 같은 주기일 때 어떤 식으로 이온 에너지가 나타나느냐? 같은 주기일 경우에 그래프가 약간 삐뚤어졌는데 상관없겠죠? 나도 언젠가 이걸 해보고 싶어. 드르르르 이거
너 할 줄 아니? 네. 아 진짜? 네가 하나 해라. 내가 할게. 네. 나는 이거 못 하겠지. 이게 안 되더라고. 봐봐, 대단한데. 별로 이쁘지도 않아. 원래는 드르륵 하면 봤는데 그걸 못 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미안해, 그냥 이것 때문에 시간 끌어서. 자, 뭘 볼 거냐?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리튬,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있다고 해봐. 자, 이주기의 원소들이죠? 이주기 원소들일 때, 자, 여기는 뭘 나타내는 거냐?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이온화 에너지 크기고, 여기는 이제 원자번호 순으로 증가하는 거잖아. 자,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나냐? 일단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지겠죠. 원래 네. 대체로 증가하는 곳은 그릴 거란 말이야. 네, 리튬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해봐요. 리튬이 어때요? 그럼 벨륨은 리튬보다는 어때야 돼? 리튬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죠. 커야 되죠. 자, 더 커집니다. 붕소는 얘보다는 커야겠지. 네.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붕소가 벨륨과 리튬 사이에 있어요. 그다음 탄소는 얘보다 커져. 그다음 질소가 얘보다 커져. 근데 산소는 어떻게 되냐? 질소보다 좀 작아. 그다음 플로린 증가하고요. 네온 증가합니다. 이걸 이으면 어떻게 나타나?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와 어디? 벨륨과 붕소 사이, 그리고 질소와 산소 사이에 이러한 감소하는 구간이 두 군데 나타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라는 거지. 아까 본대로 하자면 핵전하게 증가하면 이온이 증가해야 되고 전자값이 증가하면 이온이 감소해야 되니까 핵전하게 보면 증가해야 맞지. 그쵸? 증가하면 그럼 뭐 때문이야?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차이와 전자석의 반발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뭘 볼 거냐? 자, 2족과 13족 간의 13족의 에너지 준위. 를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한번 먼저 보자 라는 거죠. 2족과 13족 간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냐면 어떤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자, 베릴륨의 전자 배치 한번 해봅시다. 베릴륨의 전자 배치 어떻게 전자 배치가 돼요? 1s에 몇 개? 2개. 2개. 2s에 몇 개? 1개. 1개 있죠. 아니, 그렇습니까? 2개지. 아니요, 2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붕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붕소 1s에 몇 개? 두 개. 2s에 몇 개? 두 개요. 그 다음에 2p에 하나 있죠. 여기서 이제 뭐가 2s랑 2p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 준위가 큰 거야? 2p요. 2p가 에너지 준위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는 뭐가 나가는 거야? 에너지가 좀 더 큰 애가 나갈 거 아니야. 에너지 준위가 제일 큰 전자가 받고 나갑니다. 보통 그래요. 여기는 얘가 나가는 거지. 여기는 누가 나가? S오비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는 뭐의 차이야?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에 무슨 차이 때문에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족과 13족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더 커진다. 2족이 좀 더 이온의 에너지가 크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아 여긴 해결이 됐어. 여긴 해결이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또 어디가 어디가 달라? 15족과 16족 있죠? 네. 그쵸? 15족과 16족이
15개 16쪽에 에너지 순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볼게요. 자, 15조 뭐예요? 질소죠. 16조 산소죠. 자, 전자배치 한번 해볼게요. 전자배치 보면 질소 어떻게 돼? ES에 2개, ES에 2개, EP에 3개, ES에 2개, ES에 2개, EP에 4개. 4개. 그럼 여기 봐서는 둘 다 피오비탈에서 나갈 거니까 에너지 중의 차이는 없죠. 에너지의 준위 차이는 없어. 그럼 대체 얘들은 왜 그런 거냐? 라고 해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죠. 기호를 통해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질소와 산소의 기호를 이용해서 EP, ES. 그때 왜 EP가 나오죠? EP. 이렇게 보면 1S에서 전자배치가 이런 식으로 ES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EP에서. 뭐에 의해서? 훈트기식에 의해서 홀전자가 만족으로 배치가 되죠? 응? 그 다음 산소는 어떻게 배치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세 개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한 개를 더 넣어야 되잖아. 네.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서는 뭐가 발생해? 반발이죠. 그렇지. 전자가 뭐가 발생하더라? 반발력이 생기더라. 반발력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전자가 튕겨져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튕겨져 나가기가 쉬워요. 네. 더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좀 더 빨리 뽕 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비해? 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자의 반발력에 의해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더 탈출하기 좋은 거야? 16쪽이 더 탈출하기 좋은 거죠. 그러면서 15쪽보다 16쪽이 더 에너지 준위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책에 보면은 어떠한 특성을 볼 수가 있느냐. 1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에너지의 크기, 이온의 에너지 주기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때? 대체로 증가하게 되고 같은 주기에서는. 그러다가 주기가 넘어가면 쭉 하강하죠. 그럼 다시 대체로 증가하는 주기를 띄는데 점점 같은 주기에 있는, 아니 같은 조개에 있는 원자들을 살펴보면 이온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감소하게 되는 경향으로 볼 수가 있다. 왜? 뭐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그런 거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 원자는 전자를 한 개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안가? 한 개만 가지고 있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헬륨도 두 개, 리튬이 세 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계속 하나씩 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전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떼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라는 것. 자, 이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볼 거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어떤 임의의 원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탄소라고 해봐요, 탄소. 난 탄소를 좋아하니까. 탄소를 좋아하니까. 여기 탄소가 있어. 탄소야? 탄소가 있을 때 내가 이제 탄소에게서 전자를 할 때, 자, 여기 첫 번째 전자를 하나 뗐습니다.
첫 번째 전자를 하나 뗐어요. 이게 E1.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신혜가 5,000원을 가지고 5,000원. 아니, 6,000원 있다고 하고 6,000원. 내가 배가 고팠어. 내가 고파. 그냥 신혜한테 그러는 거지. 야, 선생님, 배고픈데, 빵 하나만 사먹게. 1,000원 빌려줘. 라고 한 거죠. 1,000원 줘봐. 신혁이는 그래도 그동안 가르쳐준 은혜가 있으니까, 가르쳐준 은혜를 갚고자. 그래서 1,000원 빌려드리죠. 빌려줬어. 아, 그냥 줬어. 빌려준 게 아니야. 한번 내놔봐.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1,000원 가져왔고, 5,000원 남았잖아요. 네. 그냥 또. 내가 빵을 먹으면 목이 막히는 거야. 우유도 먹고 싶은 거지. 신혁이한테 가가지고. 우유도 하나 사먹게 1,000원만 더 내놔봐. 신혁이가 약간 떨떠름하지만. 아까 처음보다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기분 나쁘지. 나 왜 2,000원밖에 없으니까. 나도 왜냐면 원래 빵 사먹고 우유 사먹고 하려고 그랬거든. 자기 계획이 있었어. 나도 내 계획이 있었는데, 아 그래 뭐 내가 그냥 빵이랑 우유 안 먹고 그냥 도시락 하나 사먹고 말지. 그래서 또 줍니다. 또 줬어요. 자, 그 다음 또 시간이 또 지나서 빵 우유 먹으니까 나 커피가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나 커피도 사먹게 1,000원 더 줘봐. 신혁이 기분이 어떨까? 이제 점점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해.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안 주고 별로 안 주고 싶겠죠. 근데 일단 뭐 어떡해. 내가 또 힘이 세니까 줘야지. 또 하나 또 줬어. 또 하나 줬어요. 근데 썩 기분이 안 좋잖아. 썩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와중에 내가 또 가가지고 처음만 더 내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주는 거지. 줬어. 이제 그럼 어때? 네 개 다 줬죠. 네. 그럼 이제 전자법 지금 어디? K 값을 넘어갈 거 아니야.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어때? 점점 어때? 내가 가지고 여섯 개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갈수록 어때?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겠죠. 안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원보다는 더 안 주고 싶으면 커지겠지. 안 주고 싶으면 커질 거 아니야. 응? 얘가 뭐가 됐어요 지금? 전자라는 이름으로써 일과 양이 됐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뺏기는 걸 좋아하겠어? 아니면 얻어오는 걸 좋아하겠어? 얻어오는 게 낫겠지. 근데 계속 뺏어버려. 그럼 이 원보다는 누가 더? 이 두가 더 커지겠죠. 그치? 이 두가 누가 더 커지겠어? E3가 더 커지고 E3보다는 E4가 더 커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네 개를 버림으로써 이제 뭐가 더 날아갔어?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가 중에서 날아가 버렸죠. 그럼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그 안쪽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쉽게 주려고 할까? 주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비활성 기체는 쉽게 반응해요 안 해요? 전자를 주고받고 해야 돼. 안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로 하겠지. 그쵸? 네. 그럼 어디에 구간에서 제일 에너지 차이가 크겠어? 4와 5. 네 번째 전자를 잃을 때와 다섯 번째 전자를 잃을 때 엄청나게 에너지 차이가 커지더라는 거지. 에너지 차가 엄청나게 증가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섯 뺏기고 여섯 개 뺏기면 더 이상 뺏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정지하는 거지. 완전하게 원자 핵만 남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전자를 이뤄나갈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순차적 이용 에너지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순차적 이용화 에너지다 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순차적 이용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보자. 이 E1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전자를 하나 잃을 때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 잃을 때 이만큼 필요한 거지. 두 개째 잃을 때는 또 이만큼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온화가 됐는데 삼과 양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렸어? 세 개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이때 이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겠어? 이때는 크기는 얼마? 세 개를 잃어버려서 삼과 양이 됐다면 이때는 크기는 얼마겠어요? 이슬이겠죠. 네. 그치. 잘도 이슬이겠습니다. 이슬입니까? 한 개 잃는 얼마가 필요해? 이 원만큼이 필요하지. 한 개 잃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잃을 때 이투가 필요한 거잖아. 네. 그러면 두 개 잃으면 이원 플러스 이투가 되는 거지. 두 개 잃으면. 그럼 세 개 잃으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이원 플러스 이투. 이원 플러스 이투 플러스 이3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4개와 5개의 차이가 컸잖아. 네. 왜 그랬어? 원자까지 몇 개였습니까? 4개였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 차이가 큰 구간이 생긴다 라고 할 경우에 탄소 같은 경우는 E4와 E5 제4이온 에너지와 제5이온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컸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트륨이라면 1쪽인 나트륨이라면 어디 어느 구간의 차이가 크겠어? 제1이온 에너지와 제1과 제2 사이가 크겠죠. 왜? 왜 제2가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그때 전자를 잃을 때는 어떻게 되니까? 옥텟겸칙이 그렇지, 깨져야 돼. 그만큼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요거랑 또 하나 에너지 차이가 큰 구간. 근데 몇 쪽 어떤지 알 수 있어 없어? 이온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 수 있겠죠. 116페이지 가서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세 가지가 나왔어요. 표에 나트륨은 어디가 차이가 커? E1과 E2 차이의 차이가 크죠. 116 보면 나 마그네슘은 어디와 어디 차이? E2와 E3 제2와 제3 사이의 차이가 큰 거고 알루미늄은 제3과 제4의 차이가 큰 거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 엔드를 끌고 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떠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자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래프 엄청나게 그리네요. 또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리튬 나트륨 쓸 거였네요. 베릴륨 아니 여기는 이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씁시다. 그 밑에 있는 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온 에너지 크기예요. 자,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느냐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컸고 알루미늄 내려왔다가 규소, 인, 황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띈 걸 봤어요. 네. 이게 뭐였어? 제1이온 에너지였단 말이야. 그쵸?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 하나 잃었잖아. 나트륨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트륨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나 써보겠습니다. 나트륨을 보면은 자 1S, 2S, 그 다음에 2P 예, 원래 3S가 있었죠. 네. 그럴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전자를 하나 잃었지. 잃었잖아.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되어버리면 이제 뭐와 같아져? 전자 배치가 내용과 똑같아지죠. 네. 그럼 전자를 잃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나트륨 같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잃으려고 하면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져요.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어떨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 원래는 3S 이렇게 두 개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하나를 잃어버렸죠. 제1에서. 제2가 되면. 이거 잃어버릴 거 아니야? 네. 이거 잃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 원보다는 크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알루미늄도. 세 개에서 두 개 됐죠? 네. 세 개에서 두 개 되니까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규소네. 원래 어디에 있었어? 2P에 하나, 둘 있었잖아. 네. 하나 잃고 2P에 하나 남았지. 네. 근데 봐봐. 얘는 어디를 잃어? 마그네슘은. S오비탈이 나가죠? 네. 3S가 나가죠? 얘는? 3P가 나가죠? 아니, 얘는? 어디가 나가? 두 번째 잃을 때. 두 번째 잃을 때요. 3S에서 빠지죠? 네. 얘는? 3P에서 빠지겠지. 그럼 누가 내 에너지가 더 크겠어? 얘가 더 커지겠지. 네. 어떻게 돼?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쵸? 네. 얘는? 다시 또 올라갈 거고. 얘는? 올라가겠지. 근데 얘랑 얘랑 또 비교해보면. 아까 S, 그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황이랑 염소 비교해볼게요. 원래 인과 황 관계가 15대 16 관계잖아. 그쵸? 그니까 황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어떻게 있었어? 원래 요게 황이 전자 배치고, 기본적인. 아, 원래는 이게 아니죠. 너무 왔는데. 너무 왔어요. 그리 귀찮으니까 생략을 좀 합시다. 생략. 자, 황,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3S, 3P라고 해볼게. 어차피 1, 2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황 같은 경우는 3S 이렇게 있었고, 네. 원래라면 어떻게 있어야 돼? 요렇게 있었던 거잖아. 네. 염소는 원래 어떻게 있어?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얘 하나 아까 잃어버렸고, 제 1에서 얘 하나 잃어버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 배치가 이제 15적으로 똑같고 16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얘 이제 어디를 버려? 얘를 버려야 되잖아. 네. 얘는 어느 걸 버려?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얘는 반발 때문에 근데 에너지가 커질 수 있어. 있어. 작아져. 더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염소는 이렇게, 아르곤은 어디로? 위로 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2 이온 에너지. 요게 뭐가 됐나? 제2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네. 그치? 제3은 어떻게 될까? 제3은? 나트륨은 이미 이제 이보다 더 커질 거야. 커지겠죠? 네. 마그네슘. 엄청나게. 두 개 다 잃었는데, 이제 잃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뭐 훨씬 더 증가해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루미늄. 알루미늄 어떻게 돼? 알루미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금 더 커져요. 조금 더 커지겠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규소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는 요 사이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약간. 왜? 무슨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2족과 13족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얘는 뭐랑 똑같아? 요렇게 되는 거지. 왜? 15족 16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지. 또 그 다음 더 한다고 하면 얘는 일단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얘도 증가할 거야. 얘도 증가하겠죠. 근데 얘가 알루미늄 이미 3개 잃어버렸잖아. 네.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얘 좀 빠지고 이렇게 쫙 내려오고
위에 증가했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쭉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생길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디가 차이가 커? 1과 2 사이가 차이가 큰 거고, 마그네슘 2와 3 사이가 차이가 큰 거고, 알루미늄 3과 4 사이가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아까 여기에서 2족과 13족 관계, 그리고 15족과 16족 관계가 이제 어디 나타나요? 제2에서는 13족과 14족 사이에, 그리고 16족과 17족 사이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3에서는 14와 15족, 그쵸? 그리고 어디? 17과 18쪽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4는 어디랑 어디겠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점프 뛰어서 뒤에서 이제 1쪽이 따라오겠죠. 이렇게 또 묶이는 거지. 이런 특징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온화 에너지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거지. 대체로 보면 이온화에는 그러면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느냐?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느냐?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그러한 주기율표. 여기랑 여기랑 거의 비슷해. 희한하죠?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더라?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요? 핵전화량이 증가하잖아. 네. 그쵸? 위로 가면 전자 껍질이 줄어들잖아. 네.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뭐하는 경향이 있더라? 증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반대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핵전화량은 작아지니까 뭐하는 경향이 있더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 친구랑 끝에 있는 이 친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될까? 얘가 헬륨이 가장 제1 이온에는 큰 거지. 제1 이온에서 최고, 이원이 가장 크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온 에너지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묘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까? 왜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습니까? 시간 안 지난 것 같다. 그 뒤에 이어서 해야겠지. 이어서 해야지. 이거 할 거죠?